우리의 관찰은 아직도 배고프다. 더 나은 관찰거리 제공 위해 길을 쓰고 자판 두들기던 작가 눌레 뜻밖의 문구 포착. 네, 여보세요. 막걸리 맞으신가요? 막걸리 관련 장소 중에서도 개종 생소한 그곳을 찾아 도착한 장소는 서울 명동의 한적한 동네. 마침 수업 중인 듯한데 그 전에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름 그대로 막걸리에 대해 배우고 직접 빚어볼 수 있는 배움터. 최근 막걸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다시 거치캠으로 돌아와 본격 관찰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처음 물을 받아서 많이 탁하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버려요. 선물은 빨리 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100번을 씻으면 됩니다. 100번이요? 네? 하나, 둘, 셋. 이거예요? 네. 와우. 근데 쌀 씻는 학생들 보면서 뭐 특이한 점 발견 못 하셨어요? 여기 저 연령층이 은근 다양해. 저는 중학입니다. 네? 최근에 그 퇴직을 했습니다. 아. 막걸리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직접 만들어서 많이 좀 먹어볼래요. 아. 저희 엄마 평생 소원이 양조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엄마 소원도 풀어드리고. 저는 지금 회사 퇴사하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업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식당 하고 있는데요. 그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좀 이름 난 그런 그 명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막걸리 학교를 통해서 그런 어떤 우리 술에 대한 것들도 좀 알고 술에 대한 문화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걸리 학교를 2009년에 만들어서 지금 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로 막걸리 만든다더니 웬 발 뒤꿈치. 막걸리 저기 손으로 빚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뭘 그렇게 밟고 계신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영상 리와인드. 이것을 다져서 주먹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자, 이것을 꽉 뭉쳤을 때 손에 뭉쳤을 때 뭉쳐지면서 손에 물이 안 묻습니다. 아, 누룩! 누룩은 보통은 이제 밀을 빻아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서 만드는 게 예, 누룩인데 꼭 술 빚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그 누룩 뭉치느라 밟으셨구나. 아니, 그 밝게 너무 연약해 보이시는데요. 힘을 줄 수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아, 제가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밟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오랜만에 두꺼비 발 등장입니다, 두꺼비 발. 우리 넘버 식스, 무게가 장난. 오, 바른 상남자. 그냥 밟으면 되나요?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발 냄새 나는 거 아닌데 이게 괜찮나요?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오. 뒤꿈치로 힘을 주고 아, 이렇게? 그저 밟으라 해서 무심히 밟고 있는 육반 요원을 향해 선생님이 하시는 말. 아니, 발보다도 체중이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 바로 양조장 누룩방에서 스카우트 해야 돼. 이게 누룩방.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능 발견하는 건가요? 6번 여원 굶어 죽진 않겠어요. 인증샷을 부르는 노란 6번 여원 자랑스럽다. 누룩 틀보다 누룩이 더 내려가 있거든요. 와. 이 상태면 이미 충분히 엄청 잘 되고 계신 거라고. 네. 아니, 그동안 왜 카메라를 든 거야? 이런 재능을 두고. 6번 요원,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야. 6번 요원이 머지않아 수제자 되게 생긴 수제 막걸리 빚는 법 서머리 해드려요. 먼저 지혜밥을 찌고 그 밥을 고루펴 식힌 후 물과 누룩을 섞어 한 대 섞어줘요. 그 섞은 걸 이제 술 항아리 안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국자로 크게 떠담는 것 찍던 중 조금 전까지는 안 보이던 정체불명의 초록잎 발견.
아니 저건 어디서 나왔대? 그 섞은 걸 이제 술 항아리 안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국자로 크게 떠담는 것 찍던 중 조금 전까지는 안 보이던 정체불명의 초록잎 발견. 아니 저건 어디서 나왔대? 사실 시선만 앉았을 뿐 수업하는 내내 학생들 주변에 놓여있던 저것은 연잎.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으니 상황은 그날 오전. 막걸리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일찌감치 선생님하고 학생 몇몇은 연잎밭으로 향해 썼더랬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맛비가 어찌나 요란한지. 그러나 막걸리를 위해 서라면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것쯤 연잎밭에서 반신욕한다 생각하면 그뿐. 이게 바로 막걸리를 향한 열정, 막걸리 애호가들의 남다른 스케일. 아니 이렇게 고생까지 고생하게 가면서 재료를 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연꽃향이나 연잎향들을 보통 때는 너무 그 여려가지고 맛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쪽에 와서 재료에 대한 것들을 상태도 보고 하면은 이제 그 연잎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산교육이다 이 말씀. 이렇게 살신성인에서 따온 연잎이 그날 오후 바로 수업에 활용됐던 것. 살균을 위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연잎 한 장 바닥에 깔고 누룩과 지혜밥 섞은 것 한 국자 넣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며 항아리에 담아준 후 이 상태로 발효만 거치면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제 연잎 막걸리를 만날 수 있다고.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막걸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려요. 오늘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보너스로 준비한 오늘의 보충 수업. 재료는 똑같은데 방식이 좀 독특하네요. 이것을 술을 조금 더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안정된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막걸리예요? 이걸 묶어서 처마에 매달아서 이걸 발효를 시켜요. 나중에 이만큼 잘라서요.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바로 술을 내려서 먹는 거죠.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술이 좀 있었나요? 예, 19세기 말에 금주령을 내리고 그러면 임금도 술을 못 드셔요. 이 정도 싸서 술을 빚어가지고 궁궐에 가져갔나 봐요. 이름하여 연잎삼주. 오늘 여러모로 명석해지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력 끝에 이런 낙이 있다는 게 막걸리를 배우는 진짜 매력. 느낌이 어떠세요? 만드십니까? 사 먹지 않고 나의 정성이 들어간 것을 나 먹는 뿌듯한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해 배움터에서 마친 막걸리 관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막걸리에 관하여. 막걸리를 통해서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살지 못했던 삶들을 한번 경험해본 기회를 막걸리가 제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상투적이긴 한데 좀 자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제가 개발은 하진 않지만 더 좋은 술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고. 막걸리는 가족이다. 가족과 함께 마시고 싶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을 때 그 막걸리 한 잔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 다리가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정년이 되지만 이 막걸리는 아마 잊지는 못할 겁니다. 이 한 잔이 저마다에게 건네는 건 결국 행복.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과 행복을 부딪혀 봅시다.